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오늘 하루 일과 마치고 와가지고, 또 이것저것 손을 좀 댔어요. 뭐냐면, 오늘 이제 일과 마치고, 이제 싹도로 2로 소장님 차량 이제 물탱크 오늘 세팅하러 이제 간 김에, 이제 배기 머플러 자리, 요거를 이제 주문,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에서 나올 거예요, 이제. 머플러도 다 제작을 했거든요. 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제 다운해서 요거 이제 타공하느라고 타공하고 이제 시동을 좀 걸어보려고 오늘 했는데 기름탱크 이렇게 연결하고 근데 기존에 혼다에서 사용하던 이 배선입니다. 예. 혼다에서는 요걸로 시동이 걸렸어요. 사실 제가 뭐 전기를 알면서도 좀안 일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DC에서 이 암페어가 많이 소모가 되면 잘못하면 이 배선이 탈 수가 있거든요. 예. 아무튼 시동은 거는데 안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전류가 모자라는 건 아니에요. 전압이 아니라 이제 전류가 모자라다는 걸 알았던 게 뭐냐. 시동을 거니까 얘 판넬이 확 죽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 배선 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제 배선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굵은 걸로 기존에 가져왔던 이 배선보다 한 단계 더 위에 거 굵은 걸로 이제 플러스를 이렇게 배터리로부터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왔고 또 이렇게 휴즈 이렇게 휴즈는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오디오를 너무 좋아해서 오디오를 한때 이제 만졌던 적이 있어요. 다 셀프 다이로. 그때 오랜만에 또 그때 만졌던 이 창고에 있던 거를 또 꺼내가지고 거기서 휴즈 찾아가지고 연결했고 이 앞에 보니 캐피시터는 뭐쓸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나중에 쓸 일이 있으면 쓰고 이렇게 해서 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접지는 이제 차체 접지를 했어요. 전에는 이제 끌고 왔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배선이 굵기 때문에 그래서 차체 접지를 했고 그래서 시동을 걸어보면 일발 시동. 우리가 배터리가 약하면 시동이 잘안 걸리듯이 일발 시동이 걸립니다. 일발 시동. 생각보다 진동이 많지는 않네요. 패드가 엔진은 진동이 좀 있어도 밑에 하단에 방진 고무가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진동이 없어요. 지금은 현재 이제 물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악셀을 올리면 안 됩니다. 펌프에 무리가 가고. 근데 또한 가지가 지금 일이 틀어졌습니다. 원래 모르겠습니다. 뭐 서로 간에 뭐 소통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늦어도 내일 모레까지는 물통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제작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오늘 캔슬을 했어요. 그쪽 의뢰한 쪽에다가 캔슬을 했고 여기 대전에다가 바로 내일 가가지고 빨리 줌을 넣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일부터라도 지금 세척일을 해야 할 곳이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내일 모레도 오전에 또 세척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급한 대로 조그만 물통이라도 지금 갖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안 되겠습니다. 일단은 물통 제작을 빨리 급하게 빨리 의뢰를 해가지고 빨리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처음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네.